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신부님의 아버님께서 우리 하기님께는 인사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건너뛰고요. 내가 결혼식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떨리기는 세상 처음입니다. 제가 올해로 사실 방송 50년이거든요. 방송사. 제가 MBC 73년 4월에 입사를 했다가 올해가 23년 4월입니다. 근데 또 뜻깊게도 우리 광우가 오늘 결혼식을 합니다. 사실 우리 광우가 이렇게 늦도록 혼자 있었던 거는 이렇게 착하고 이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착한 우리 딸님을 귀한 며느리로 맞이하게 돼서 사돈 어른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결혼식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브라질에서 온 우리 후배 선배분들이 많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가신데 제가 정정하게 메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호야, 그리고 우리 한 달 전에 되어준 우리 지은, 이제 두 사람은 일상의 이야기를 함께 간직할 소중한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 커플에게 알콩달콩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뭐 바쁜 일상으로 부부 둘만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같은 취미를 가져보는 걸 내가 권해보고 싶어요. 네, 둘이 취미가 같으면 서로가 함께 있는 시간으로 생활이 좀 더 풍요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결혼을 축하하고 부부됨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곁에는 늘 응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와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간간이 시간이 되면, 네, 시간이 될 때마다 각 부모님께 종종 전화로 안부나 제조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는 이 자료와 이 기쁨을 느끼기까지 가정을 위하고 자식을 키운 내 이 자기 희생을 한 우리 장치성을 가진 제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그래야 되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광우는 38년 동안 지 아빠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장담하건대 광우는 아빠 반대로 살면은 우리 저기 그 마누라한테 정말 칭찬받았어. 알았지? 대답해. 개그코드가 나랑 못 맞아. 아울러 곱게 이렇게 키운 따님을 저희 집에 보내주신 우리 사돈들에게 기쁨 감사합니다. 딸처럼 저희가 사랑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사이든 제안이 많이 아껴주십시오. 끝으로 결혼식에 참석한 우리 양가 가족, 친지, 신랑 신부 지인분에게도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리를 빛내신 덕분에 더욱 즐겁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하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기쁨을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